안녕하십니까. 항공기상청입니다. 1월 27일 토요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전국 실황입니다.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 강수 없습니다. 구름은 전라권, 경기 남부, 충북 북부에서 운 적어도 2500피트 내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, 강무로 인해 내륙 지역에서는 시정이 3에서 5km 내외로 짧은 상태입니다. 바람은 전국 3에서 5나트로 잔잔하게 불고 있습니다.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. 오늘 지표면 부근 높은 상대 습도로 강무가 나타나 시정이 4에서 6km 정도로 짧겠습니다.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00피트에서 3000피트 고도에서 착빙이 발생할 수 있겠고,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00피트에서 5000피트 사이, 라이트에서 모더레이트 터뷸런스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오전 중에는 내륙까지 모더레이트 터뷸런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금일 일중 강수 없겠습니다.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, 전라 서해안 및 제주도에는 3000에서 5000피트 스캐터에서 브로큰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금일 예상되는 위험 기상은 없습니다.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. 이상으로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